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이제 오시스 5의 그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채택한 그 화면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도 오시스 5 자체가 국내 최초로 안드로이드 OS를 채택한 VIP 폰이 되겠습니다. 아직 국내에서 출시된 건 없고 저희가 최초로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지금 플랫폼을 채택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유저 친화적이고 나중에 확장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다양한 그 기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안드로이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안드로이드 상에서는 이제 기능 기능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고 저희들 그 오퍼 스무스가 준비한 다양한 이제 UI나 이런 것들을 기능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네 가지 보여주시죠. 이거는 뭐 간단하게 지금 그 아까 그 시계의 기능입니다. 이건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기본적으로 다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MP3나 뭐 동영상 같은 이런 거 보여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저희들이 만든 다양한 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약간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에서 만든 실질적으로 있는 UI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통 이제 아이팟이라든지 그 삼성의 아몰레드나 모든 것들은 보이게 되면은 일반적인 그 터치 기능을 가지다 보니까 그 2D 상의 그 바둑판식 U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그 UI는 뭐냐면은 그 3D 기능을 구현한 실질적인 서클 기능을 구현을 해서 3D UI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 2D보다는 좀 다양하고 액티브한 그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구현한 건데, 아까 그 동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을 실물로 실질적으로 지금 구현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가 이제 VIP 폰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VIP 폰을 구현할 수 있는 간단한 형태인데 지금은 지금 시설이 좀 구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패션적으로 들어가는 그 형태만 좀 보여드릴 거고요. 하기 전에 아까 좀 빨리 나와서 보이고 서클에서 돌아가고 하는 액션들 있잖아요. 한번 보여주시죠. 얘들은 뭐 간단하게 지금 있는 그 바둑판식보다는 좀 3D 기능이나 액션을 좀 넣어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고 좀 루틴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치아적으로 재미나게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코스모 웹이라고 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인터넷 상에서 이제 뭐 서칭하고 하는 기능들을 좀 더 편리하게 찾아서 들어갈 수 있고 유저가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만든 툴을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웹을 들어갔을 때 들어가는 건데 지금 간단하게 저희 인연한 그 선수의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모아준 것들을 들어가는 걸 한번 액션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